땀띠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땀샘 혹은 땀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막히거나 전체적으로 막히거나 일부분이 막혀가지고 그쪽에 좁쌀 형태의 작은 발진이나 아니면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동반되는 병을 말합니다. 주로 작은 발진, 그 다음에 가려움, 따가움 그걸로 인해서 손을 대게 되면 2차적인 감염이 생겨서 또 다른 질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지만 꼭 아이들한테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분들한테 발생을 잘 하는데 애들이 주로 많이 나는 이유가 어른에 비해서 표면적 땀, 어떤 발한량이 훨씬 많고 땀샘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애들한테 잘 발생하는 것이지 어른들도 땀띠 잘 나는 사람은 잘 납니다. 자주 씻게 되면 피부 표면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실제로 땀띠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자주 씻게 되면 체열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구멍이 막혀가지고 나타나는 다른 2차적인 문제나 염증성 부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사실 잘 말려주고 잘 씻어주면 땀띠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예방을 하는 경우에는 베이비 파우더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땀띠가 생긴 경우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게 되면 땀과 베이비 파우더가 같이 뭉쳐가지고 땀관을 더 막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땀띠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몸을 서늘하게 해주고 땀을 덜 내게 해주고 잘 씻고 건조하게 만들어주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강할 때는 일단 오이나 그 다음에 녹차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피부 자체에 열을 낮춰주면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됩니다. 보통 어머니들, 애를 키우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가 땀띠가 애가 났을 경우에 응급적으로 얼음을 갖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기만 해도 땀띠가 많이 죽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치료가 되겠고 실제로 그게 이제 다른 문제가 약이 됐을 때는 사실 병원에 와서 치료제를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예방법은 잘 씻겨주고 잘 말려주고 서늘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땀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